아태협의 전 직원이 김성태 후원금 3억을 북한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본부장 A씨, 아태협입니다. 2019년 1월 안부수회장의 지시를 받고 3억 상당을 180만 위안화로 바꿔 중국 돈이죠. 북측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어요. 안 회장이 수표로 1억 원 3장 줬다. 나중에 그 돈이 김성태 돈이란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공판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태협의 전 본부장의 발언입니다. 안 회장이 북한에 돈 주기 위해 쌍방울에서 많은 사람이 출장 갔는데 우리 둘이서 이만큼 해결했다며 자랑하듯 말했다. 쌍방울도 북한에 돈 전달한 것으로 알았다. 이미 공판 과정에서 박정호 의원님, 네. 쌍방울이 북한에 돈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도 대북송금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태협 본부장의 지금 진술을 보면요. 안부수 회장이 준 3억, 1억짜리 착 착착. 이것도 김성태 돈이다. 그리고 이거 북한에 줬다. 이거는 외환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그럼요. 이건 또 다른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액수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길에서 얘기했던 내 돈으로 줬다는 그 외화 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던 수표 3장, 1억짜리 수표 3장, 이거는 그 빠질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렇게 인정을 한 거고, 그 예. 외의 금액이 더 많을 텐데 이게 우리 지금 내돈내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 문제예요. 국내 문제에서 이게 범죄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주면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북 송금 문제는 그냥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기억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생긴 그 국제사회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 자체에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한 줄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문제, 또한 줄기가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국제사회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연관되어 있는 대북 불법 송금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대북 불법 송금의 문제에 자칫 어느 특정 정당이 개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거나 그래서 특정 정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이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고 상당히 저는 위험하고 걱정되고 우리가 감내하기도 어려운 그런 2차적인 부작용 예. 효과까지도 있을 그런 범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정하 수석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고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은 회사 돈도 주지 않았다. 개인 차원에서 개인 돈 주었다. 대북 사업 따내기 위해서 준 것뿐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립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회사 돈을 줬다면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벌이 커지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전략적인 진술을 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진실은 아직 알수 없죠. 그런가 하면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일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의원직 임기 만료 직전 2020년 5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상근 사외이사 재직 중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A씨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좌했고 당대표 시절 4급 보좌관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비리 관련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및 이해찬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같은 시기 이 보좌관 A씨가 잠적을 했다라고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제 이름만 되면 아는 전직 보좌관 A씨인데 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이사로 또 이해찬 의원의 임기가 이제 끝날 때쯤 딱 쌍방울로 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이니까 꽤 오래 전부터 보좌관 이전에 비서관부터 수행 비서로 계속 뭐 운전을 해오면서 이렇게 커갔고 저하고도 그렇군요. 사실은 굉장히 친한 아, 그렇습니까? 사이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분한테 이제 뭐 그동안에 비서라는 직위에서 보좌관이라는 직인으로 올리면서 계속 옆에 따라다니게 할 정도로 두터운 부분인데 이제
본인이 임기가 끝나니까 예. 오랫동안 직원에서 자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수행해왔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유동했는데 아마 그렇게 쌍방울 지금 이제 미래산업이라는 곳에 계열사에 갔는데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건 좀 더 네.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깡패 배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